드디어 동탄 신도시가 하나로 합칩니다. 안녕하세요. 나이스 민스타입니다. 그동안 동탄 이신도시는 경부고속도로를 기준으로 서쪽과 동쪽으로 나눠져 있었는데요. 바로 이 부분입니다. 여기 전체가 동탄 이신도시인데 동서로 오고 가는 몇 개의 지하차도가 생기긴 했지만 뭐라 할까 뭔가 단절된 느낌이 있었거든요. 드디어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경부고속도로 지하와 윗공간을 동탄신도시의 랜드마크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. 지난 24년 3월 경부고속도로의 직선화와 지하화가 마무리됨에 따라 그 윗공간에 축구장 12배 면적으로 공원이 조성되는 건데요. 이 공원은 광역환승센터가 위치한 동탄역 광장을 중심으로 5개 구역으로 조성이 됩니다. 공원에는 여러 가지 테마를 담은 특화 정원과 특색 있는 숲이 조성될 예정입니다. 여기에 가족과 함께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대규모 축제도 가능한 넓은 잔디마당이 들어올 예정이고요. LH는 이번 달 말부터 상부공원 조성공사를 시작하고 26년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렇게 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상부공원을 대규모로 만드는 건 우리나라에선 처음 보여지는 사례라고 하는데요. 상부공원과 동서를 잇는 6개의 도로를 만들게 되면 공원 내에 광역환승센터를 통한 GTX-A 노선과 SRT 이용이 한결 수월해질 것이고, 현재 광비콤에 계신 분들의 생활권 역시 확대되어 동탄역 상권을 공유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. 과연 이러한 변화가 동탄 광비콤 쪽 아파트 가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당히 궁금해지네요.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나이스 민스타였습니다.